예,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에서 워크시트 탭 있죠? 위에 이 부분 워크시트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탭 하시면은 요런 화면 쭉 나타납니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던 그런 화면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Describe the Glass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Guidance for Teachers, 티처 교사를 위한 가이던스가 있고, 두 번째는 다운로드 프로젝트 워크시트라는 게 있어요. 워크시트 두 번째 칸입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 클릭하시면은 워크시트가 짠 나타납니다. 그 워크시트가 얘예요. Describe the Glass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냐니까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글래스가 있어요. 이 글래스의 물이 반쯤 차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반쯤 비어 있는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데 처음에는 컴퓨터가 아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돌아서 첫 번째 단계가 1번부터 해서 2번, 3번, 4번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여기 머신러닝 포 키즈 닷 co.uk 스크래치 3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딱 나타나요. 그죠? 자, 여기서 위에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위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있는 게 바로 Describe the Glass예요. 만약에 못 찾겠으면은 여기다가 Describe 하면 바로 나타나죠. 얘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글래스가 하나 빈 글래스가 보이시죠? 그리고 먼저 코드가 기본적인 코드가 몇 가지 작성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 쪽으로 보시면 스프라이트도 몇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This is empty 라고 메시지가 뜨고, 그런 다음에 컵이 천천히 차오르죠. 차오른 다음에 This is full 메시지가 뜨고, 그런 다음에 다시 물이 쭉 빠져나가고 물방울이 졸레졸레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How would you describe this?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반쯤 찼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반쯤 삐었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prediction이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물음표 세 개가 나와 있죠. prediction. 그러니까 예측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제 예측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half empty. 제가 클릭할게요. 그러면 다시 물의 높이가 좀 달라지고 있죠. 역시 prediction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half full이죠. 그래서 half full 클릭하고 또 이번에는 half empty 이런 식으로 몇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half empty가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여전히 컴퓨터는 밑에서 prediction은 다 물음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 상황에서 컴퓨터가 prediction에서 내가 뭘 누를 것인지 컴퓨터가 판단하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2번 단계까지 했고, 요 내용인데, 요 1번, 2번, 3번 지금까지 봤던 것이 5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게임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기 코드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prediction 부분 있죠? prediction 코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prediction, set prediction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제로인 상태이고, 다음에 variable prediction, hide variable prediction, variable prediction 파트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요. 여기에 variable입니다. prediction 파트예요. 그리고 다른 건또 뭐가 있나요? When I receive a question, 내가 question이라고 하는 broadcast를 받았을 때, 그때 show variable prediction 하로 되어 있죠. 그리고 set prediction을 어떻게 해? 지금 물음표 세 개로 설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next question 받았을 때 다시 prediction을 hide 하고, 요게 이 prediction 모듈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empty가. 다음에 half empty 얘를 클릭해 보실까요? 하시면 요런 의미가, 요런 코드가 나타나, 미리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when click hide 돼 있고, 어디로 가고, custom은 b로 바꾸라고 돼 있죠. custom 보시면은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바뀌는 겁니다.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클릭해서
조금 열어둘까요? 좀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요 코드가 하는 역할. 그리고 마찬가지 display clicked hide 다음에 broadcast next question 그죠? 클릭할 때마다 next question이라고 broadcast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바뀌고 마우스 떼면은 또 색깔이 바뀌는 거 말하는 겁니다. 요게 여기 있는 이 코드예요. 그죠? 요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broadcast next question 클릭할 때마다 broadcast를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next question 또 클릭하면은 또 next question 계속해서 바뀌죠. 바뀌면서 새로이 그러니까 새로 리셋하는 겁니다. 컵의 물의 크기를. 그게 broadcast next question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부분이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도 좀 볼까요? 해서 when I receive a question 있고 when I receive a next question 했을 때 hide 요겁니다. 요 코드도 보시면 간단히 이해되실 겁니다. helpful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다른 거 하신 건 없고. 다음에 liquid 볼까요? liquid는 물이죠. 물이 차는 겁니다. 물을 차는 건데 broadcast filling을 하고 있어요. 그죠? filling 하고 그러니까 when I receive a next question. next question 조금 전에 봤던 그 broadcasting입니다. 그랬을 때 broadcasting filling하고 다음에 repeat null, next target, liquid percent 등등 있어가지고 쭉쭉쭉 fill 하거나 drain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보시면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put block, fill the glass, drain the glass. 얘는 뭐냐니까? 얘예요. my block에 있는 내용입니다. drain the glass, fill the glass. 다음에 introduction 있고 set glass level. 네 개의 블락이 있어요. 그리고 커스텀 블럭이죠. 이 커스텀 블럭의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볼 필요 없어요. 근데 뭘 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요게. 그죠? 그러니까 next 타겟만큼 물을 채우거나 물을 빼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broadcast question. 그죠? broadcast question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broadcast가 발생하는 부분과 그리고 broadcast를 받았을 때 prediction이라든가 혹은 Help empty라든가 얘네들이 캐시 좀 받았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요 연관관계만 잘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버블 볼까요? 버블은 이렇게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세팅해 두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거품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버블 2, 버블 3. 버블이 세 개죠. 세 개라는 말은 하나, 두 개, 세 개. 이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글래스를 볼까요? 글래스는 그냥 투명하게 투명 글래스입니다. 별거 없죠. 다음에 라벨 보죠. 라벨 보니까 this is empty 그리고 this is full. How would you describe this? 이게 세 가지예요. How would you describe this? 라벨들이죠. 라벨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건 뭐죠?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은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자, 요게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클릭하면은 동작하는 거. 요 메커니즘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소스 코드. 여기 있는 걸 일단 천천히 보시고 완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머신러닝 포 퀴즈 COUK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여기 사이트가 여기입니다. 여기로 들어온 다음에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Add a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 요거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 있죠? 이게 Describe the Glass이고 다음에 Recognizing은 넘버예요. 넘버. 그리고 이번에는 숫자를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인데 어떤 숫자냐니까 add value에서 value type, value percent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type은 number. 그래서 몇 퍼센트인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create 할게요.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찬 건지 컴퓨터가 추정을 하게끔 우리가 훈련을 시킬 거예요. 지금부터. 그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48% 정도 찬것 같아요. 이게 48%라는 것을 제가 보긴 그랬는데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는 거죠. 이 정도 높이를. 이해되시죠?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버 12번, 13번, 크리에이트까지. 13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진행했던 내용이. 자, 그런 다음에 15번 들어가서 이죠. Describe the glass. 방금 우리가 만든 겁니다. Recognizing number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train 하고 train 하면서 여기다가 라벨을 추가를 할 겁니다.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첫 번째는 half empty 넣고 add 하고 두 번째 하나 더 이번에는 half full이에요. half full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half empty와 half full 지금 두 개가 라벨이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두 개 추가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로 다시 지나가 back to project 들어가고 learn and test 시작합니다. learn and test 하고 밑에 뭐 별 거 없죠?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트레인에 아무런 데이터를 넣는 게 없습니다. 텅 빈 데이터예요. 여기서 make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make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 3 파이썬 앱 인벤트 있는데 반드시 스크래치 3를 누르셔야 돼요. 스크래치 2를 그냥 스크래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플래시, 어도브 플래시, 어도비의 플래시 기반이라서 지금 컴퓨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자, 스크래치 3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둥둥둥둥 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you can train one now, you can train one now and then come back to open scratch. 그러니까 아직까지 you haven't trained a machine learning model yet. 아직 트레인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아무런 샘플도 제공한 적이 없죠. 그죠? 왜 컴퓨터가 트레이닝 하려고 하더라도 뭐 기본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traight into scratch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짠, 클릭하면은 잠시 기다리면은 이렇게 다시 화면 떴죠. 조금 전에 봤던 화면과 비슷합니다만은 다른 점이 있어요. 밑에 이미지와 그리고 Describe the Glass 요거 있죠. 요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요. Custom Image, Backdrop Image, Save Screen Shot to Custom 있고 다음 Recognize Number Percent Label, Half Empty, Half Full 등등등 해서 이제 Machine Learning 모듈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누르시고 Describe the Glass 첫 번째 얘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불러와요. 불러왔는데 조금 전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머신러닝 모듈이 추가된 상태에서 얘를 불러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드를 우리 구성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